살이 찌면서 몸에 염증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 질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알았었는데 병원에서 독소를 배출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맹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에서 잡 냄새, 맛이 좀 느껴져요. 비린내가 나는데 그래서 자주 물을 대신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또 그러면 이뇨 작용을 해서 또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레몬 디톡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독소 배출도 하고 수분 섭취도 늘리려고 물에 섞어서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안색도 또 밝아지고 살도 빠지고 염증 수치까지도 줄어들더라고요. 이 가연 씨가 체중 감량을 이렇게 잘 하시게 된 이유는 물론 수분 섭취를 늘린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네, 바로 레몬 자체가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레몬은 식욕 호르몬을 조절하고 또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레몬 속에 에리오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지방을 축적하는 걸 억제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릇에 기름을 바른 뒤에요. 한쪽에는 일반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레몬즙을 넣은 물을 부은 뒤에 5분간 두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레몬즙 물에서는 기름이 막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져 점점. 자, 일반 물을 부은 쪽은요, 기름이 그대로 어때요?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기름에 레몬즙을 넣은 물을 부은 쪽은 기름이 거의 다 녹아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레몬이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실험이에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봐도 정말 믿기 정말 힘든 정도인데 근데 저거는 어찌됐든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레몬이 실제 지방 분해도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이 동물의 지방세포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레몬 추출물을 5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투여해 보았습니다. 줄어들었네. 아, 수가 줄었네. 지방세포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 레몬 추출물을 10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투여해 보았는데요. 우와. 이번엔 더 없어졌어요. 거의 잘 안 보인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용량 의존적 반응이라고 하죠. 용량을 늘려갈수록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레몬 추출물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최대 16.6배 증가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서 지방의 크기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니,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16.6배. 그러면은 뭐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자, 실제로 한국인 여성 8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와 더불어서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자 체중은 평균 2.6kg 감량을 했고 BMI, 체지방량 그리고 허리 둘레 등이 모두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물론 뭐 그렇다고 레몬즙만 믿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가끔 다이어트하다가 좀 정체기 오거나 식단 관리 너무 힘들 때 살짝 레몬즙에 기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솔깃한데 혹시 그럼 레몬이 뭐 비만 관리 외에도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대인들의 고민이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대사성 질환이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 즉, 이 쓰리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사 시 레몬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분 이상 지연되었고 평균 최고 혈당 농도도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에리오시트린, 플라보노이드 등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실제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섭취한 지에게 레몬 속 성분인 에리오시트린을 섭취하게 하자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 고지혈증 있는 환자에게 8주간 레몬 주스를 섭취하게 하자 혈압과 고지혈증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요. 네. 산성 독소가 유발하는 질환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더 남았습니다. 더 남은 질환에 대해서는 제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분은요. 60대 남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 선생님. 속이 너무 쓰려요. 약 좀 주세요. 아, 술 드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술 드시고 오세요? 그걸 또 어떻게 하죠? 딱 한 잔만 했습니다, 한 잔. 아, 정말. 그 정도 갖고, 한 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염 이렇게 심한데 술까지 드시고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 무슨 뭐 암이나 치매도 아니고 위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염증이잖아요, 염증. 아니, 저 갈래요, 그냥. 에이, 아우, 아파. 아, 그런데요. 네. 결국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이 돼서 정말 고생 아이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아니, 이 환자분이 사실 뭐, 저도 그동안 뭐, 위염, 장염, 이런 거 특별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환자분이 생각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했었어요. 근데 그게 암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환자분들이 당뇨, 뭐 암, 치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정말 이런 질병들을 안 걸리려고 네. 관리 열심히 하시는데 염증 있다 하면은 뭐 염증 그냥 약 먹어서 치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 독소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은 온몸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게 세포를 아주 야금야금 만성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포가 다 망가지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암 세포나 암 전고 단계 세포들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도 생기고 뇌 세포가 망가지면은 치매를 부르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기간 계속 염증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염증 독소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계속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분비가 되면서 염증이 있는 자리에 정상 조직이 아니라 암 조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염증이 없는 분이라도 산성 독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우리 판넬에서 대표적인 산성 식품도 보셨죠? 네. 산성 식품 자체만으로도 암 발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산성 식품은 대장암 발생 위험률을 2.31배 증가시키고 유방암, 폐암, 방광암 등의 암 발병 위험을 58%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산성 독소가 암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무섭습니다. 독소, 염증 뭐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관리해야겠네요. 산성 독소를 이기려면은 네. 이 독소를 이겨내는 힘, 바로 항산화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럴 때 또 레몬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몬에는 뭐 칼슘, 칼륨,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럼 이 레몬에 비타민 C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00g 기준으로 사과에는 2.03mg, 배에는 2.65mg, 바나나에는 6.6mg의 비타민 C가 있는데요. 바나나 맞네. 레몬에는 무려 52.0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 레몬에 비타민C가 그렇게 풍부하면은 산화 독소가 유발하는 염증을 막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 속에 이제 풍부한 이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은 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그리고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